금복주가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직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성단체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달구시가 새로 건설한 야구장이 삼성의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주는 특혜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주시가 경주문화재단을 특별감사한 결과 원칙도 없이 무료 초대권을 뿌리고 공연계약도 부적정하게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란 전 추수공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난동시 기란면에 이번에는 풍력단지 건설 때문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출근길 대체로 하늘이 맑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올라서 2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일교차가 크겠고 낮부터 흐려져서 내일 새벽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수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쑥쑥 올라 갈수록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영상 2도, 안동 0도, 의성 영하 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이 19도, 의성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많게는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가 한결 좋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점차 날이 흐려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의 양은 40mm가량 정도고요. 늦은 오후쯤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다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주말 동안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 느끼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20대 총선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새누리당 대구 동구의 유승민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발표가 안 돼서 대구에서 유일하게 공천심사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치적으로 미묘하고 파급력이 커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침없이 대구의 현역 의원을 컷오프시키고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승민 의원만큼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을 하느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공천이 개인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도나 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 의원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으로 우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너무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당의 고심이 더더욱 큰 것 같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 의원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당 정체성 위반으로 공천 탈락시키게 되면 총선 전국에서 역풍이 불 것이라는 점도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를 떠나 새누리당 전체 의석 확보라는 큰 틀에서 유 의원의 공천 문제는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유승민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느냐. 이렇게 되면 3% 이내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도권 선거에는 파장을 충분히 미칠 수 있거든요. 태풍의 눈이 된 유승민 의원의 공천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당 지도부와 이한구 위원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는 4월 13일에는 곽대훈 전 청장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공성이 된 달서구청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60만 주민의 행정을 책임질 구청장 후보로 누가 뛰고 있는지 양관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2차 컷오프를 통과한 달서구청장 후보는 3명. 공인회계사로 대구시의원 출신인 김원구 후보는 경제 전문가임을 내세워 달서구 발전을 위해 제2창조경제센터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청년이 가장 많습니다만 청년들의 창업 지원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청년들 창업을 위한 기관을 달서구에 유치하도록. 대구시의회 의장을 지낸 도의환 후보는 활기찬 달서구를 만들고 성서산업공단과 연계해 청년 실업과 노인 실업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룡 내거리에서 볼리 내거리까지 이 그 광활한 양쪽 지역에다가 금융, 비즈니스 산업을 건립을 해서. 달서구 부구청장을 지내는 등 36년 공직생활을 한 이태훈 후보는 희망창조, 1등 교육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달서구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과 말기업 동잡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전동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어려운 그들에게 어깨에 좀 더 희망을 북돋우고자 합니다. 야당에서는 현 달서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유경 후보가 새누리당 일변도의 지역에 변화를 가져오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깨어있는 주민의 산실, 평생 학습도시 달서구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꽃피는 활력도시 달서구를 만들고 싶고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기주 예비 후보는 달서구 청년 일자리 재단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최종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조류회사 금복주가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직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금복주 측은 사과했습니다. 권현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대표적 주류업체인 금복주 본사 앞입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 업체에 소주 사진을 찍고 짓밟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은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을 탄압했다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금복주에서는 이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요. 또 여성단체들은 관계 당국이 일가정 양립이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결혼한 여성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들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복주 임원들은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과하며 이번 의혹과 관련한 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바람직한 노무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근무 여건 등 노무 관련 사항을 개선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여 남녀 고용 평등법에 의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금복주는 현재 전국 사업장에 사무직 정직원 150여 명 가운데 여직원은 10명이며 모두 미혼인 격리직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대구의 새 야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가 이번 주말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신설 야구장이 삼성의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주는 특혜시설이라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장을 앞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의 관리 운영권은 대구시가 아닌 삼성이 갖고 있습니다. 삼성이 야구장 건립비 5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675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구시가 25년간 야구장 운영권과 광고권, 명칭 사용권 등을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계약이 삼성에게 투자 금액보다 훨씬 큰 이익을 준다는 점입니다. 당초 관리 운영권 용역을 할 때는 연간 광고비를 30억 원으로 정했지만 삼성이 광고업체에 실제 판매한 금액은 50억 원. 삼성이 25년간 1,800여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광고료가 비싸다는 포수 뒤편 판매액과 부대 매장 및 주차장 임대료, 야외 조형물 광고료 등 알짜 수입은 모두 삼성의 몫입니다. 12억여 원으로 용역에 반영된 연간 입장권 판매액도 평균 80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계약 당시 수익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재계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달 자립도가 높지 않은 대구시가 지방채 350억을 발행하면서까지 연립한 야구장을 25년간이나 삼성의 수익원으로 넘겨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새 야구장의 수익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몇 년 정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광고 수입이 이렇게 나는 건지 수입이 당초 용역에 반응되었던 것보다 많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삼성과 재계약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회는 광주의 새 야구장도 야구장 운영권을 25년 동안 기아에 넘겼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면서 대구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한편 대구시 건설본부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진입도로인 야구 전설로를 이달 19일 개장 행사 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구 전설로는 총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달구벌대로 대공원역에서 유니버시아드로 985m를 직선으로 연결한 도로로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기란천 추수공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동시 기란면에 이번에는 풍력단지 건설이 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허가하지 않겠다고 안동시가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혜의 비경에다 청정구역을 자랑하는 안동시 기란면 백자리에 풍력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조용하던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명 지희 씨는 오는 2018년까지 기란면 백자리 황악산에 발전설비 2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기 9기를 건설하겠다며 현재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란면 23개리 주민의 반대 서명을 받아 안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사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아닌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해서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주파로 인해서 가축이나 특히 사람에게 그 불면증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게 초래된다는. 공사 실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안동시는 주민이 반대하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그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은 인허가를 면해주고 그런 방침을 나아가 있습니다. 안동시의 방침에 대해 시행사업체가 법적인 다툼을 벌일 수도 있는 사안이라 앞으로 어떻게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안동에서 마지막 남은 청정구역인 기란면이 계속되는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시가 경주문화재단을 특별감사했더니 원칙도 없이 무료 초대권을 뿌리고 공연 계약도 부적정하게 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4억 원을 지원한 2014 한류드림 페스티벌. 경주문화재단은 당시 무료 관람권 1,100여 장을 시도의원과 고위공무원, 기자 등 이른바 유력 인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최근 경주시의 특별감사 결과 예술의 전당 등에서 지난 2년간 이렇게 원칙 없이 남발된 무료 관람권이 무려 7,800여 장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예산 회계 업무와 무료 관람권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례가 14건으로 4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공연을 교체하면서 회계 책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부적정한 사례가 62건으로 금액으로 치면 22억 원이 넘습니다. 수의 계약 과정에도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함부로 쓰여졌다라는 거, 이 사실 자체에 일단 놀랐고요. 그런데도 왜 그것이 이렇게 수년째 지속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주시는 감사 이후 문화재단 직원 2명을 중징계 처분했지만 정작 예술의 전당 관장직을 겸임하고 총괄 책임이 있는 재단 사무처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주문화재단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경주문화재단 관리 점검에 철저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매년 수십억씩 경주문화재단과 예술의 전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에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40대 주부가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가 돈을 빼앗기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여성 고객을 노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에는 그 흔한 CCTV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이틀 전 장을 보고 나와 승용차에 타려던 45살 주부 김모 씨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두 명에게 납치된 장소입니다. 흉기로 위협을 당한 김 씨는 얼굴에 털모자를 뒤집어 쓴 채 끌려다녔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의 납치 행각 끝에 괴한들은 인적이 드문 현금 인출기에서 김 씨의 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풀려난 김 씨의 신고로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주차장에는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이 초동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 일대는 범죄 취약 지역으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경찰이 CCTV 설치를 권고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마트 측은 임대 매장이란 이유로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쵸?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위험할 것 같아요. 마트 측은 사건이 발생하자 뒷북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리 주체인 곳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바로 그 CCTV를 달아서 차량 안전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진행을. 경찰은 현금 인출기 주변 CCTV를 확보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전자, 철강 등 주력 산업에 잇따른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가 산업지도 재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원천 소재 개발과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에서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장치와 엔진 냉각 펌프의 핵심 부품 등을 생산한 업체입니다. 기계용 탄소 원천 소재와 중간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해 세계 탄소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치에서 그 금속을 대신한 이 탄소재가 다양하게 그 개발되어서 뭐 적용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유망한 탄소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5년간 5천여억 원을 투입해 구미 국가 5산업단지에 탄소산업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철강과 자동차 부품, 섬유 등 기존 산업에 탄소 소재 기업과 연구기관을 결합해 2020년 7조 달러대로 성장할 세계 탄소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부품을 경량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 중요한 팩터이자 그리고 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그런 소재로 볼 수 있습니다. 강철보다 43% 가볍고 알루미늄 합금보다 2배 이상 강한 타이타늄도 탄소와 함께 첨단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타이타늄 산업연구원 건립과 타이타늄 육성센터,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타이타늄 선점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동차에서 다음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첨단 소재 산업의 현실은 외국에서 소재를 수입해 가공, 성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 소재 기술 개발을 비롯해 전문가와 산업 인력 육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의견 수렴 등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근 일명 냉장고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과 관련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우정청과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경북농협 새마을금고 경북본부와 함께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홍보 대책을 함께 세우고 대포통장 발생 억제 등 각종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자동차 부품 회사인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이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4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상공인 부문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또 하드론으로 유명한 상신브레이크 박세종 부사장도 모범 관리자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 매립돼 왔던 사업장 생활 폐기물의 방천리 위생 매립장 반입이 다음 달부터는 금지됩니다. 대구시는 정부 합동감사에서 폐합성 수지나 PVC 등 사업장 생활 폐기물의 불법 매립을 시정하라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반입을 금지하기로 하고 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설 소각을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사유가 있거나 일시적으로 사설 소각장을 구하지 못하는 업체에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는 한편 3, 4분기 이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공공 소각장 반입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2016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로 설문 문항을 포함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비밀 보장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취지와 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예술가의 창작기회 확대와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협력형 사업을 공모합니다. 대상 사업은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과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기획 지원, 그리고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이달 2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특히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오페라와 연극, 뮤지컬 공연을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기획 지원은 10여 개 작품을 선정할 방침이며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은 전시나 예술교육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택시 유가보조금 수급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16,900여 대인 대구시내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거래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수급 실태를 모두 확인합니다. 점검 내용은 LP가스를 하루에 4번 이상 충전했는지, 양을 초과해서 충전했는지 여부 등인데 대구시는 부정수급자를 가려내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기온이 쑥쑥 올라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영상 2도, 안동 0도, 의성 영하 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이 19도, 의성은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많게는 2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이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가 한결 좋겠는데요. 다만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낮부터는 날이 흐려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점차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부터는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와 영천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도 더 오르겠습니다. 예천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8도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어제보다 낮 기온 더 오르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봄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다시 평년보다 기온이 높게 올라서 완연한 봄 날씨 느끼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